안녕하세요. SGS 매니저 이세아입니다. 지난 10일과 15일 요르단, 이라크와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전이 있었죠. 이 두 경기에서 승리에 큰 역할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르단전과 이라크전의 해결사 이재성 선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재성은 1992년 8월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축구선수 출신 아버지를 둔 이재성은 어릴 때부터 축구선수를 꿈꿨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축구 센스와 압도적인 실력으로 울산에선 굉장히 유명했지만 왜소한 체격으로 청소년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 후 각종 리그에서 꾸준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전북 현대모터스의 러브콜을 받아 입단하게 됩니다. 이후 이재성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 데뷔했고 베테랑들 사이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전북의 리그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재성은 고 이광종 감독의 신뢰를 받아 국가대표로 선발돼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됩니다. 고 이광종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듯 이재성은 선수들과의 좋은 호흡과 빛나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병역특례까지 받았습니다. 병역특례는 이재성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바탕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활약에 여러 유럽팀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재성의 선택은 홀슈타인 킬이었습니다. 홀슈타인 킬의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약 20억 원에 이적했습니다. 이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고 마침내 마인츠를 선택하며 마인츠에서 뛰는 다섯 번째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은 주로 전방 지역에서 뛰지만 상황에 따라 공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손흥민, 이강인 등의 선수와 함께 뛸 땐 이들이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방 압박과 같은 어려운 일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주요 공격수들이 없는 상황이면 베테랑답게 득점 본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 득점 본능, 바로 지난 두 경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성은 지난 요르단전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방을 책임지는 대표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자 이재성이 경기에서 해결사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경기 전반 38분, 이재성은 헤더로 승부의 균형을 깨는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요르단의 거센 압박에 좀처럼 공격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 이재성이 시원한 한 방을 해줬습니다. 이재성의 선제골로 우위를 점한 한국은 여유있게 추가골까지 넣으며 2대0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재성은 15일 이라크전에서 2대1로 앞선 후반 37분 이명자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넣어 한국의 세 번째 골 겸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1대1 동점이던 후반 29분엔 오현규의 득점을 돕기도 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이재성은 순도 높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재성 선수가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재성은 다리 사이가 심하게 벌어진 오다리입니다. 스피드가 떨어졌고 체중이 양쪽 다리 바깥쪽으로 몰려 피로를 쉽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재성은 이 신체적 특성을 장점으로 바꿨습니다. 오다리를 이용해 공을 잘 지키고 잘 빼앗는 발기술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에 끊임없는 훈련으로 축구 센스와 체력을 키워 지금 같은 베테랑다운 실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이재성은 팬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한데요. 2020년 1월, 다름슈타트전이 끝난 후 경기장을 찾아온 한국 팬들을 집으로 초대해 떡볶이와 피자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잘하지만 겸손과 팬서비스까지 갖춘 멋진 이재성 선수! 앞으로도 이재성 선수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